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나서며 당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난 관계와 해병대원 특검법은 아직 불안 요소라고 하는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쉬고 계십니까? 예, 예, 잘 쉬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끝나고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아, 그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예. 지도부가 탄생을 했는데요. 예. 민심과 당심 모두 60%를 넘기면서 변화를 요구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하여튼 민심이나 당심이나 거의 한 63% 지지받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의 변화, 뭐 또 어떤 혁신에 대한 기대가 컸다. 네.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수락 연설에서 예. 한동훈 대표께서 정치 외연을 넓히겠다. 네. 중도를 수용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면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이제 중도층의 유권자, 뭐 청년층, 또 예. 수도권 이제 지지자들 중에 지난 총선에서 우리로부터 한 10% 이상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대선의 승리 토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인데 이런 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의원님께서도 개혁과 예. 혁신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럼요. 한동훈 대표를 도와서 이제 개혁과 혁신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변화 혁신은 네. 우리 당의 시대적인 화두입니다. 네. 사실 저는 정말로 우리 당이 자유우파 이념에 투철한 이념 정당이 돼야 된다. 예. 또 국민과 당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 정당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 당원이 진짜 말로만 아니라 주인이 되는 혁신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예.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당의 변화 분위기를 수용했으면 하는. 그래요. 또 잘 알아서 하시겠다.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신임 정책위 예. 의장의 대구사선 김상훈 의원, 지명직 예. 최고의 원외 김종현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일단 두 분이 저 일단은 김상훈 의원이요. 네. 사선 의원입니다. 네, 이제 기재위원장 역임했고요. 예. 정책통이고요. 그래서 개파색이 없는 분입니다. 아, 예. 개파색이 전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역량도 있고. 예. 그래서 김상훈 의원 정책위장 잘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지명직 최고인 김종혁 예. 전 조직부총장인데 이분은 이제 수도권 원외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의 따가운 바닥 민심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당직 인선을 그렇게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예. 당직 인선하면서 느낀 거는 한동훈 대표가 예. 우리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두 개의 방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예. 통합이냐, 화합과 통합이냐, 아니면 변화냐. 예. 일단은 두 번 지명하는 걸 보면서 일단은 통합 화합보다는 변화의 방점을 두지 않았나. 아. 변화의 방점. 예. 특히 이제 정점식 정책 의장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냥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당시에 박근혜 지도부 또 안상수 지도부 홍준표 지도부로 계속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주요 당직 예를 들어서 뭐 당 사무총장이다 하면 미리 협의를 해서. 네. 당하고 정장, 당정 간에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예. 대통령이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간 적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무성 대표하고 취재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게 삐걱거리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예.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잠깐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적어도 사무총장은 대통령하고 없는 소통이 되고 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이 강했고 또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았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두 분 사이에 이제 그 관계가 그때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번에 보면은 예. 아쉬운 게 그 부분입니다. 아. 변화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예. 적어도 변화를 하면서 당하고 정관에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사람. 예. 두터운 사람.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이 양쪽의 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 예.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아. 걸음이 하나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너무 변화에만 강조를 했다 이 말씀이군요. 변화에 강조를 줬는데 변화를 강조해 두면서도 어떤 각의 그래요. 역할을 예. 하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 정책위 의장을 사실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하는 게 관례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표결로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그런 점을 고려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요. 거의 네. 표결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표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이번에만 관례를 깨서 표결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하면은 의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흔들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관례대로 가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김상훈 의원 자체가 개판하기 아주 열고요. 예. 표결을 한다고 해도 아마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표 표결까지 한다. 이렇게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신임 지도부 만찬에 이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자. 그래서 비공개 회동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중앙일보를 봤을 때는 만난 시간이 10분이었다 했다가 또 뒤에 보니까 기사들이 또 1시간 반이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혼선이 발생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언론에서 예. 이제 두 분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완전히 정착이 된 거 아니지 않냐 해서 예. 누군가가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하려고 잘못된 정보를 흘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일부러 네. 짧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1시간 30분이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아니 길게 대화한 건 맞습니다. 아, 맞군요. 예, 예. 길게 대화한 건 맞아요. 1시간 30분.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분 간의 이제 신뢰를 이제 평가절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정본 것 같아요. 평가절하. 네, 평가절하로 보입니다. 아, 이게 뭐 기사를 보니까 여권 핵심 관계자 뭐 이렇게 나오던데, 예, 네. 여권 관계자 이렇게 나오던데 그 신뢰를 파괴하는 자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한동훈 예. 대표가 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네. 두 분 사이의 이간질을 이겨내고. 유난 갈등이 봉합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 이제 유난 갈등이 일단 표면적으로 봉합됐고요. 네. 일단은 겉으로는 그거 전당대회 다음 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만찬이 있었고 또 한동훈 대표가 또 직접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완전히 갈등해도 됐냐 안 했냐 네. 뭐 이건 막 이 갑론을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경박한 거고요. 경박하다. 이제 그리고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았습니까? 두 분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운명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대통령실 만찬에서도 제가 하나 야단다만 두 분 당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리고가 필요하다. 배려하자. 배려하고. 대화하고 뭐 존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자. 아, 쓰리고 들었거든요. 예. 예, 쓰리고가 중요하다. 배려 대화. 그래서, 배려. 예. 대화하고 존중하고 뭐 예.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일단 자꾸 두 분을 이간질하는 이런 평가자간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명 공동체다. 예. 서로. 같이 가야 되는 배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세력을 무시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해병대원 제3자 특검법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예. 대표는 공약사항으로도 내세웠고 또 선출된 당대표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내 여론이 좀 바뀔까요? 이제 저희 국힘의 당론은 명확합니다. 네.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 그만두고 바로 특검하자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저희 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의견대로 하더라도 당내에서 어떤 의견, 어떤 수렴 절차, 이제 토론의 이제 절차를 거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좀 여론이 바뀝니까? 그래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이 지금 하는 게 보면요. 무차별적인 이 탄핵 공세. 이제 이 탄핵 공세라는 게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정쟁용의 사기 기획 탄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특검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토론을 해보고 서로 의원들 간에 야당의 어떤 정책 목적, 의도, 방향을 알면은 그게 쉽사리 우리가 분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야권은 새로 발의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임성근 전 사당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의원님은 또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사기 기획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요. 참 제가 정말로 전당대 전에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도대체 임성근하고 이종호는 아냐 모르냐? 모릅니다. 정확하게 100% 모릅니다. 왜 모르냐? 작년 3월 29일 한미연합훈련이 해병대 1사단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참관하러 갔습니다. 이종호도 갔고요. 그때 김기현 변호사하고 둘이서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작년 3월 29일입니다. 그때 임성근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그 독도함에서 바닷가죠. 딴 사람들은 참관하고 있고요. 독도함이라는 데 타가지고 바다 쪽 2km 안 지점에서 훈련 중이었습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서로 모릅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위치 추적을 해도 금방 압니다. 포렌식을 보면 같은 발신기지국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 문제는 뭐예요? 이종호가 블랙펄 인베스먼트 대표고 김건희 여사 옛날 도치모터 주가 조작 때 십몇 년 전에 한두 번 여러 명하고 만난 게 다거든요. 이 사람이 허풍이 센 겁니다. 아, 임성근 안 만든 만났다. 아, 임성근이 내가 VIP를 통해서 로비하겠다. 이게 완전 자작극이거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했었고,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재판부에서도 자기가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허장, 허세를 부렸다는 걸 인정해. 지난 7월 18일 공수처 가서도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 김기현 변호사하고 작년 처음에 만났거든요. 3월 29일 날. 그런데 김기현 변호사도 저한테 뻥치는 걸 알았어요.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녹음을 해서 그거를 민당 의원들 장경태, 김성훈 의원들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럼 김기현 변호사는 뭐냐. 이 사람이 작년 3월 29일 만나가지고 박정호 해병대 이 수사단장을 7월 29일 그 해병대 그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이 변호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김기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골수민주당원이에요. 김광진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했고요. 이 사람이 올해 서대문과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민당으로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종호가 뻥치는 것을 녹음을 해다가 그것을 장경태, 김성 의원들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이 그 작년 3월 29일 사진 찍은 거를 가지고 그것을 김성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질의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를 합니다. 심지어 해병대 출신의 장교 출신의 사업가를 최동식이라는 경찰관을 둔갑시켜서 짜고 치는 소위 말해서 탄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임성근, 이종호 서로 모르고요. 이종호하고 김건희 여사는 작년 십수년 전에 도시비 한두 번 여러 명에서 본 거 있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통한 적도 없어요. 다 거짓이다. 이것을 아는 김기현이가 결국은 이제 사기 기획 탄핵을 몰고 가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짜집기 기획을 한 거다.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예. 예,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고 있습니다. 기록 세우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필리버스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국회 내 다수당 민당의 의석수를 밀어붙이면 소통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진짜 필리버스터의 의원들이나 아마 이제 그 국회의장, 부의장이 가장 피곤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무기력한 대내 아는데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데 보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 정책 복원이거든요. 정책 복원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워낙 그 경제통이시고 또 외국과 관련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미국 연준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밝혔는데 한국은행의 10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성 제기하셨는데. 저는 예. 제가 7월 달에 우리 금융통화위원들이 만났거든요. 이상용 예. 총재부터. 그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9월에 미국이 선제적 9월에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100%입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7월 달에 이미 내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를. 예. 그래서 제롬이 파월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이것을 0.25%가 아니라 0.5% 소위 말해서 빅스텝으로 인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선제적으로 7월 달에 했어야 된다. 늦었다. 8월 22일경인가 또 있거든.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왜 해야 되느냐. 정말로 지금 가계부채 1900조죠. 기업부채 2700조죠. 예. 이 자영업자요. 작년에 570만 명인데 폐업한 데가 거의 100만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쇄 도산되고요. 예. 이 폐업률이 소위 말해서 10년 내 최고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영세 자영업자 이제 서민들 취약계층을 내서 이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줘도 이제 괜찮다. 네. 물가 어쩌고 했는데 물가가 근원 물가가 2.3%에 있고요. 사실. 예.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 이제 돈이 몰린다. 이걸 네. 가지고 염려하는데 부동산 돈 몰린 것은 DSR 규제를 통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외화 유출 안 됩니다. 우리가 경상수지 네. 올해도 한 600억 달러 날 거고요. 그래서 그래요. 최근까지도 한국 채권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8월 말에 선제적으로 먼저 0.25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미국이 9월에 0.5 하면 다시 10월에 0.25 하자. 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